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시를 방문해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의정부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약속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지하화 구간은 수원역에서 성균관대역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힘은 서울 용산, 노량진, 영등포, 대전시 대전역 부근 등 주요 도심 지역 철도 지하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새해 당 운영 구상 등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전략공천에 대해 우파표가 분열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5명 중에 1명도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전략공천을 하게 되면 나머지 4명이 가만히 있겠나며 우리 당만 분열되지 않은 공천을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8일 한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문체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내 확률 조작과 서비스 일방 종료, 이른바 먹튀게임에 의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야 2024년의 첫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힘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힘들다, 죽겠다 보다는 할 수 있다, 할만하다라고 말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삶에 있어 내가 하는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로 없던 힘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상구였습니다.